المسلم الرجل لابد يهتم بلباسه. 마찬가지로 무슬림 남성도 자신의 옷매무시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يعني يلبس لباس وسط يعني لا يلبس مقطع ولا يلبس حرير يلبس وسط يعني لباس جميل 아주 그 정숙한 차림 남자 아무리 남자라고 해도 신체적인 그런 노출이지만 그런 옷이 아닌 정숙한 그런 차림의 옷을 입기를 권장합니다. لا يلبس تحت الكعبين. 나음. 복숭아뼈 예를 들어서 이제 복숭아뼈 밑에까지 이렇게 길게 늘어진 그런 옷을 입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لا يلبس الذهب لا يلبس الحرير. 금으로 된 그다음에 실크 옷, 금장식이나 실크로 된 그런 실크 재질의 옷은 입어서는 안 됩니다. لا يلبس القصير الشورت مثلا يكشف عن عورته. 사치스러운 옷을 입지 마라 이 말이죠. 그리고 뭐 아까도 얘기했는데 짧은 반바지, 지나치게 짧은 반바지 같은 것도 입어서는 안 됩니다.